제가 국민TV에서도 잠깐 2달 동안 특집으로 짚은 적이 있는데, 현명한 국민이라면 얼마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물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각종 경제지들이 얼마나 논리가 빈약한 논리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노동계를 폄하하고, 잠시 두 번째 달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서 어떻게 노동계의 을을 갈등을 부추기고 공정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갖다 붙이면서 막 흙탕질, 먹칠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클에서도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세 분이 인국공이라는 표현이요. 네, 그 북한을 연상시켜.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인천공항에도 공항이, 그죠? 혹은 국제공항 해도 그렇게 될 텐데 굳이 세 글자로 약칭을 하는 것도 의도가 좀 있다는 생각이 의도가 들고요. 네. 수상하고요. 어감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뭐 이성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예. 느낌이 굉장히 나쁘기 사실 때문에 그게 우리 이미지에 영향을 독자들에게 미치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어떻게 바로 해야 될까요? 복잡한 방정식이 개입돼 있기도 하고 언론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팩트를 알고 접근한 것과 팩트를 모르고 당장 그냥 제목만 보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예비 이 직장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게 불공정의 프레임, 그리고 특히 청년의 분노. 맞아요. 요두 개의 프레임이 지금 핵심인데요. 제가 이 아이템을 제가 전문가가, 노동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보수신문과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노리는 게 저는 명확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 20대 청년층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 민심 이반, 그래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을 갈등이라고 하셨잖아요. 노동자와 노동자 또는 을과 병의 갈등, 그러니까 정규직 맞아요.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태를 몰아감으로써 가장 책임이 큰그 기업주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비정규직을 늘려왔던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된 겁니다. 구조적인, 역사와 구조는 그렇죠. 외면한 채. 구조적인 책임은 완전히 외면한 채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만들므로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핵심이군요,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이렇게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5%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불공정의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의 구조적 문제를 보지 않고 아, 이게 불공정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팩트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꼭 짚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그 사실관계들을 주변에 많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왜곡된 사태로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노동정책, 그리고 진보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맞아요.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2017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을 했죠. 근데 당시에 그 인천공항에 노동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총 1만 490명의 노동자가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서 정규직 노동자는 1265명밖에 안 됐어요. 불과 그러면 12%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상적인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맞아요. 직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분들을 다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게 안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규직화는 고용 안정 측면뿐만 아니라 공적인 가치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예, 안전 일이었습니다. 문제에서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년 동안 굉장한 진통 끝에 논의를 하면서 22일에
9,785명의 정규직화를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만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예. 네. 9,785명을 정규직을 이제 하는데 이 중에서 특수직, 그러니까 공항소방대 211명, 그다음에 야생동물통제 30명, 그다음에 여객보안검색 1,902명 이렇게 해서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정규직 노조와 그리고 취준생들이 가장 반발한다고 하는 것이 이 직고용 중에서도 보안검색요원이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9,700여 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중에 특수직을 지금 그 직고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한 이유는 이분들이 법적으로 특수경비원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지위가, 예. 신분이. 그래서 필요할 때 무기 소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한 그 방어체계 업무를 가능하게 하려면 청원경찰을 직을 주면서 예, 네. 그 직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직고용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직고용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청와대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 달라 이런 청원이 이제 청원이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들이 거의 물을 만난 것처럼 외국 보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본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비정규직을 굉장히 남발을 해왔고 예. 그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힌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걸 고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험할 수밖에 그럼요. 없고 예. 해법을 내놨을 때 모두가 만족하는 해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97년 겨울에 IMF 터지고 나서 벌써 몇 년째입니까? 네. 그렇죠? 23년 동안 네. 굳어진 그 기득권층이 있어서 네. 같은 노동자끼리도 그렇죠.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100점 만점을 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없죠, 해요. 그거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최대한의 그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거지는 이러저러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도 없이. 틀리게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들이 저는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취업난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한된 정규직을 놓고 지금 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정규직을 놓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여기를 통과해야만 이 무한 경쟁을 일정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신분 내지는 지위로서 비정규직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청년층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신분을 얻어야 되는데 비정규직 너네는 그걸 얻기 위한 경쟁을 경쟁 과정에서 노력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이제 그 오해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지금 언론들은 이 청년들의 불만을 과잉 대표, 그러니까 공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취준생을 청년 일반으로 과잉 대표해서 굉장히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20대 혹은 30대 청년 실업자나 네. 청년 취준생들의 조금 답답하고 그렇죠. 일면 화딱지가 나고 불이 붙는 데다가 기름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네, 앞뒤 네, 자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6월 23일에 뉴스원이 어떤 제목으로 그 정규직화 직후에 보도를 내냐면 예, 뉴스원. 뉴스원이 알바하다 연봉 5천 소리 질러 땡땡땡 공항 정규직 전환 힘 빠지는 취준생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그것만 보고 나면 참 열받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 그 카톡도 조작이 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보안 검색 요원이 알바를 알바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자격 요건이라든가 교육 과정도 분명히 그 거쳐야 되는 직업이고요. 제가 그 기자가 그 세세한 디테일을 알고 싶지 않고 어려워서 네. 자기 눈에 띄는 대로만 짜깁기를 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연봉 5천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기사를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만 제목만 보면
그 청년들이 네. 박탈감을 느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뜨고 나니 연합, 중앙, 동아, 서울, 뭐 한경 이런 이제 한 30여 개의 신문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게. 근데 예를 들면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제목이 누가 노력하래? 크크. 취준생 분노케 한 인천공항 단톡방. 기사에다가 크크 이런 걸로요? 네네. 크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건 기자의 참. 누가 노력하래? 크크.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지 않아도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20대 청년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극하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4일부터는 뭐 조선일보가 단연 앞장섭니다. 예. 그래서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직고용. 그래서 K-POP, 뭐 K-방역 이거 비꼬는 거죠. K-직고용. 그다음에 25일에 조선일보, 24일에 사설은 뭐하러 공부하나. 이게 공성이냐는 청년들. 그다음에 25일 기사 조선일보, 노력했던 내가 호구. 2030. 가장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을 건드려서 네. 사실관계 앞뒤 맥락 그렇죠. 전혀 설명 없이 구조적 설명 없이 그렇죠. 예. 2030 부러진 팬 운동 확산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이 아닌 게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직고용되는 분들의 40% 정도는 그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불가피하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요. 예, 네. 그래서 그 무조건 다 직고용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고용 되는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탈락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그 경쟁 과정에 일반인들도 또 참여를 할 수가 예. 있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사실 관계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렇죠. 일부. 그리고 정규직 노조가 또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느냐 그리고 정규직 노조가 주장하는 합의를 깼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취재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정규직 노조가 이 불공정함에 분노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들만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규직 노조의 이런 뭐 그 분노를 뭐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과는 별개로 예.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고용되는 노동자들은 공사의 일반직이 아닙니다. 아하. 예, 그래서 별도 직군이기 때문에 지금 취준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팩트인데요. 네, 예, 그리고 공사 일반직들의 무엇인가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자, 지금까지 소논문 수준으로 발제를 잘 해주신 우리 김희준 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 나중에 클립으로 잘 우리 애청자분들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 변호사님, 뭐 민원연 이사님 저 포함해서 저는 비정규직 일용직 방송 노동자고요. 방송 노동자 다 비정규직이세요, 네, 그렇죠? 저희 보세요. 저는 그 지금 언론을 이제 김유진 이사가 한 거 말고도 언론들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써요. 제목을 뽑고 서울신문 기사를 쭉 보니까 거기도 그래.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때문에 정파적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쪽은 뭐 모든 걸 그렇게 가니까. 건다. 예, 올인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느끼는 건 기자의 시각이 어딘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소위 고시라는 형식으로 언론고시, 뭐 그러니까 사법고시뿐만 이제 없어졌으니까 언론고시 뭐 교원임용고시 뭐 이런 맞죠. 것을 보고 합격해서 어딘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화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조국 장관 딸이 계속해서 시험 안 보고 의전원 갔다는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점검 과정은 거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필기 이게 뭐냐? 필기 시험만 시험인 거예요. 지들 눈에는. 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 속에 사로잡힌 기자들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 있고. 저 개그맨 시험 볼 때 PD랑 작가들 앞에서 퍼포먼스로 시험 봤거든요. 그게 더 힘들죠. 130대 1이었어요. 네. 행정고시는 50대 1밖에 안 됐어요. 그 어떻게 보면 필기 시험이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재주가 없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가짜뉴스가 왜 위험하냐. 제가 보니까 그 보안 검색 요원들이 지금 평균 3,300만 원을 받고 있더만요. 그래 뭐 한 달에 굳이 270, 80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1차적으로 3,500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5천만 원. 바로 1,500을 뻥튀기 한 거죠. 네, 그리고 서울대 수준으로 뭐 대우받는다. 뭐 이런. 그리고 서울대, 서울대를 네. 끼워는 그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 부모 이상의 세대는 무조건 서울법대 가라였는데. 이거나 보고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정파적 입장에서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흔들어야 돼요. 타격을 줘야 돼요. 일단 흔든다. 관동 대지진에서 일본이 빠져나가는 방식. 가짜뉴스로. 그 가짜뉴스가 네. 뭐였냐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예요. 이거 완전 100% 거짓말이거든요. 이걸 쫙 퍼뜨려서 조선인 몇십만 명을 학살하면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부 언론은 이런 비슷한 행태를 쫓아가고 있는 거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잖아요. 네. 힘든 상태에다가 이런 그 가짜 뉴스를 탁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지금 그 사실은 청년들이 특히 시험 공부하는 청년들은 기사를 꼼꼼하게 볼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맞아.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가짜 뉴스가 사실인가? 그럼 이게 단톡방에서 확 돌면서 분노가 조직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그 정부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질본이 아침하고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어요. 소통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의 소위 생명, 예, 그 시효가 몇 시간, 아주 길어봤자 하루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이게 계속 브리핑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관료들은 되게 안 그러죠. 관료나 중공무원들은 이럴 때 숨어버려요.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언론이 청와대에서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면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가짜뉴스 탓한다고 또 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계속. 네, 이게 중요할 것 정말 같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시고 블록버스터, 뭐 고스트버스터인데 페이크버스터 저희 언알바가 지금 가짜뉴스 네, 파괴, 네. 파괴란 표현보다 가짜뉴스 때려잡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 팩트를 주면서 콘텐츠를 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짜다만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 네. 방송을 꼭 봐주시고 네. 아 정말 을병 갈등 부추기는 나쁜 언론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또 비정규직화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이 최고의 정책 목표를 흔들 때만 몰두해서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혹은 체크할 마음도 없는 수구 적폐 언론들의 정말 병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노래 하시죠. 뭐? You are not alone. 아 귀여워. 네. 그거 이따가 끝나는 때.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들이 불공정 프레임을 자꾸 이런 데다 갖다 대는데 사실은 불공정의 아이콘은 지금 이재용 씨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불공정과 공정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토론해야 한다면 저는 이재용 씨는 과연 그 치외법권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놓고 그 입사의 공정성을 놓고 아주 협소하게 지금 그 청년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네. 이런 식의 보도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그 한국 사회 언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거고요. 제가 추천 뉴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그 요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잘 안 보실 텐데 네. 오늘 경향신문에서 공정과 불공정 사이 부정당한 삶의 노력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과잉 대표되었다 예. 일부의 청년들이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청년 노동자들은 그렇다면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던가 네. 예,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기준이 지금 취준생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취준생은 취준생으로서 자기 그 리그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국 국면에서 자꾸 공정, 불공정을 네. 얘기할 때도 시야를 넓히자고 스크린 도어에 끼어 죽은 우리 청년은 청년 아니냐. 그럼 그 청년에게 공정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목이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모시고 이랬던 해직 언론인 선배들의 기준은 정확하게 민중. 네. 민족, 민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기자들은 기준이 뭐냐.
왜 이재용이 그 프로포폴 출장 가서 맞췄다는 기사가 나왔다. 왜 여러분은 추가 취재를 안 하냐? 경제 만능주의에 많이 함몰된 것 같아요. 네. 예. 기사를 굳이 경제에 약간의 흠이나 대마불사 신화들이 오히려 이 공정이나 정의, 팩트체크보다는 우리는 광고를 주는 대기업이나 아무튼 경제하다 보면 그 정도의 흠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다 거의 다 이렇게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보면. 제가 감히 지금 이게 좀 지지와는 빗나가는데 예, 다음 대권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난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냐. 자, 이거 생방중에 여러분 특종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말하는 다음 대권주자 누가 될 것이냐. 자, 그 이름보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금 이런 현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징기스칸이 왜 이전에 그 몽고의 지도자와 달랐나. 이 사람 계급 서열 다 파괴해버려요. 능력 위주로. 예,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고 심지어 전쟁의 사람을 내보낼 때도 평민들에게 전쟁 나갈 권한을 준 게 징기스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정이라는 의제조차 이렇게 취준생들끼리의 공정, 그들의 공정으로 기자들이 왜곡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깨는 사람이 다음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에 딱 그 풍향계를 맞추는 사람은 절대로 대권 못 잡는다. 이 얘기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니셜. 뭐. 가나다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세 글자입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세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까? 네 글자입니까? 참기 누설. 거의 세 글자. 저희 세 글자입니다.